북적거리는 홍콩의 센트럴 비즈니스 구역을 도보로 탐험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의 언덕이 많은 풍경은 아열대의 더위와 숨 막히는 습도와 함께 산악인의 체력을 시험할 것이다. 다행히도 세계에서 가장 긴 실외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800m 길이의 움직이는 계단과 보도 체인인 센트럴 미들베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1993년에 대중에게 공개되고 3천만 달러를 들여 지어진 이 에스컬레이터는 16개의 가역적인 에스컬레이터와 3개의 여행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갑작스러운 폭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여 있다. 경사로에서 13개의 분주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이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에스컬레이터는 언덕 비탈의 자연스러운 경사를 따르도록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경사면 경사도가 에스컬레이터의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체가 전용 생산 라인을 설치했다. 홍콩의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운 고층 건물들 사이에 제한된 공간으로 잉크의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낮에 보이는 자그름의 지배적인 방향을 바꾸는 하나의 가역적인 트랙만 있다. 초당 약 65m로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네트워크는 75대의 카메라를 갖춘 자체 CCTV 시스템, 200개의 스피커를 갖춘 파 시스템, 100개의 레드 디스플레이 및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제어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미드레벨의 센트럴 도갈로 간에 혼잡이 없는 통근 수단이며 매일 78,000회의 보행자 여행을 제공한다. 그리고 요금은 없다.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동네의 좁은 거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것은 작은 골목의 다이동 포장마차부터 미드레벨의 가장 유행하는 술집 다채로움. 오래된 산책로부터 날렵한 현대식 고층 건물까지 홍콩의 극적인 도시 경관을 관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을 타고 내려감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읽기 홍콩에서 볼만한 아름다운 17개의 장소들 할리우드 로드와 가장 가까운 이 여행자의 구간은 유명한 감독 원카웨이의 1994년 모멘티 클래식 영화인 충킹 익스프레스에 크게 등장했고 그래서 불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페이영이 연기한 여자 주인공 페이는 웅크리고 앉아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서 있는 토니 렁이 연기한 카 663의 아파트를 엿보았다. 명을 영탐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크리스토퍼 놀란은 또한 2008년 배트맨 영화 다크나이트의 몇 장면을 촬영했다. 이 도시의 가장 전설적인 오래된 학교 식당들 중 많은 것들이 센트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을 따라 발견할 수 있다. 남봉이엔 이게이지 스트리트 센트럴은 아직도 줄을 서서 먹을 수 있는 광동산 밀크티를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 나무 의자를 잡는 것은 덤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오직 세 개만 이용할 수 있다. 누섬 뒤에 더 큰 실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고전적인 지역 주민들은 메이크 누들 칠치 웰링턴 스트리트 센트럴 얀나게 구운 거위 3438 스탠리 스트리트 센트럴 타이청 베이커리의 쿠키 크러스트 네그 타르트 사물 인더스트 타라스를 포함한다. 코크란 거리를 따라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자리 잡은 넥스티지 45빛 코크란 거리 센트럴은 광동산 밀크티 맛의 젤라토를 특징으로 하는 국내산 젤라토 브랜드입니다. 한편 셰프 아찬찬이 현재 지휘봉을 잡으면서 오랫동안 임기를 끌었던 우리 푹산 웰킹 거리의 메뉴가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이제 업계와 신선한 현지 재료로 포장된 고전적인 광동 요리를 제공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장난기 많은 술집 같은 분위기와 입구의 행운의 고양이를 흔드는 벽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의 시작 근처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청산 작업장 중 하나인 임바상팔 코크랑 거리 센트럴가 있습니다.
1966년에 설립된 은가는 또한 원 카와이의 사랑의 무드 속에서 매기 청을 위해 몸매를 끌어안는 청산 드레스 몇 펄을 재단하여 실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중국 전통 드레스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위해 가닥. 요코의 성품 사팔 헐리우드 로드은 기념품으로 좋은 현지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디자인을 판매합니다. 옌샹 기타워사 윙이 거리는 저렴한 가격에 청산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은 구불 신고 있는 파트에 가는 사람들이 센트럴에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소호 근처의 술집과 클럽을 치는 것을 위한 구제다. 될 수 있습니다. 경선한 골목 계단을 따라 숨겨진 작은 술집 노인상 739 에버딘 거리는 2019년 아시아의 신내 술집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분 정도 걸으면 홍콩 최초의 지속 가능한 술집이자 노인과 같은 설립자들의 새로운 모험인 페니실린 이상 할리우드 로드의 에스컬레이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워터링홀을 테마로 하고 싶다면 바디에 13층 타이쿤 일형 할리우드 로드는 역사적인 타이 감옥에 있는 칵테일 바입니다. 스위트 플라워 티 스위트 플라워 키와 리사 플레이버 키사 FLA VOREST 같은 음료를 한 잔에 약 1달러에 판매합니다. 콩 미유령 할리우드 로드 센트럴은 갈증을 풀어주는 사탕수수 주스로 유명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은 센트럴 마켓 센트럴 마컵과 센트럴 경찰서 센트럴 폴리스 스테이션와 같은 문화유산 건물이 높은 전망을 제공합니다. 3개의 기념물이 있는 옛 센트럴 경찰서 일형 할리우드 로드 센트럴은 타이쿤 센터 타이 KWN 센터라고 불리는 현대 예술 및 문화 목적지로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드는 핀큐와 닥터순 야센 박물관식 해설 로드 센트럴은 우회할 가치가 있습니다. 피엔큐 이전의 경찰 부부 숙소는 지역 예술과 디자인으로 가득 찬 창의적인 센터로 탈바꿈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춘 야센 전시회를 개최하는 콩통홀 KOM 통홀은 그 자체로 명소입니다. 에드워드 저택은 1900년대 초부터 잘 보존된 몇 안 되는 홍콩 건물 중 하나입니다. 센트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공식적으로 DBOEX 로드 센트럴에서 시작하지만 여행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홍콩역 위 금융 및 쇼핑 단지 IFC를 연결하는 인도 다리를 통해서입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평균적으로 약 20분이 걸립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내리막길로 운행하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오르막으로 운행합니다. 홍콩 자체에 관해서는 특정 국가에서 온 안전 백신 여행자들에게 개량되어 있지만 그들은 격리 호텔에서 3일간의 숙박을 예약하고 출발 후 48시간 이내에 출시한 음성 코로나19 PCR 검사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 요건에 대한 전체 세부사항은 홍콩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